제주시 구자읍 월정리일 때 농업용수가 흙탕물로 변했습니다. 제때 물을 주지 못하면서 일부 농작물은 메말라가고 있는데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농가들의 속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지우 기자입니다. 수확을 앞둔 2,000제곱미터 규모의 깻잎 농가입니다. 하우스 시설에 설치된 농업용 수도를 틀자 흙탕물이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흰물통은 농업용수를 받자 금세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상품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분관리가 중요한 시기인데 흙탕물이 된 농업용수 탓에 물 공급도 불가능해졌습니다. 농업용수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서 수확기에도 이처럼 말라버린 깻잎들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11월 들어서도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며 농작물의 메마름이 심해지는 상황. 이를 지켜만 봐야 하는 농가는 깻잎만큼이나 속이 타들어갑니다. 말라가지고 물을 줘야 될 지금 상황이고 뚝물 수준이 이렇게 되니까 이거 찌꺼기들이 다 깻잎에 묻어가지고 지금 물을 아예 못 주고 있어요. 인근의 쪽파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한창 물을 줘야 할 생육기인데 농업용수를 쓸 수 없게 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가물었다 생각하면 물을 줘야 되는데 그 더러운 물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먹어야 될 저 생물이기 때문에 모든 걸 우리 깨끗하게 정화를 해야 되는 건데 물이 아주 더러워가지고 이 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농가들은 농업용수에서 흙탕물이 나오기 시작한 건 올해 여름부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가뭄으로 농업용 지하수가 부족해지자 인근 저수지의 물을 끌어쓰기 시작했고 이 시점부터 흙탕물이 쏟아졌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지난달 저수지 농업용수 공급을 중단한 이후에도 여전히 흙탕물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비춰 저수지 물이 원인이 아닐 수 있다며 정확한 원인 파악과 함께 관로 점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